갔다! 주변이 되고요. 그 안에서 들이 어디 있는지. 40개의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끼라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같이. 아, 네. 네? 다리만. 네, 로봇이 있다고 했어요. 네. 로봇이에요? 네. 바로 그걸로. 너 뭐 하고 있어? 형 왔어? 뭐 듣고 있어? 소녀시대 노래. 소녀시대! 이야,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어. 그럼 형이 만나게 해줄 거야? 형이 어떻게? 아 진짜 내가. 아 맞다 형. 소녀시대 아, 그 소시가다냐? 아, 국민영웅 우정. 아, 그래. 만나게 해줘. 알았어. 만나게 해줘.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떠. 트윙크. 아이고. 짱짱해. 알아.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이거 말고 진짜로 나 만나게 해줄게. 칼야! 아, 진짜로? 칼야! 예! 로봇, 로봇, 로봇!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정연아, 이 로봇을 만드는 분이야. 와! 박사님이야, 박사님. 아유, 박사님, 아...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로봇은 아주 복잡한 장치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각자 유닛으로 많이 되어 있고, 특히 그 제어기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액추에이터들의 쭉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 부품들이로 만드는 건데. 태엽이에요, 태엽, 태엽 바퀴처럼 이렇게. 아 여기 지금 많은 부품들이 놓여 있는데요. 한번 우와! 만들어 보시면서 체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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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봇을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부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걸 교체하고 또 조합해서 새로운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부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거구나. 살아있어요, 아직? 저, 살아있어요? 얘는 뭐 먹어요? 로봇이 뭘 먹는다기보다도 상식적으로 이제 전기로 움직이니까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아, 배터리. 건전지. 네. 그렇죠. 네.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뭐 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많은 자료를 줘야지 로봇이 어떤 지능을 형성해서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아니 그러면 영화에서 보면 네.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로봇은 네. 아직 없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뭐 걸음을 배운다든지 사람한테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은 실험실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고요. 예. 다만 그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아직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험실이나 찾아가야지 저희가 이제 구경을 할 수 있죠. 아, 네. 국가에서 모르게. 네. 그래서 어쨌든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레이저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로봇가 형 못생겼다고 이렇게 뺨 때리고 뭐 그러면 큰일 나잖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숨겨놓은 거야. 맞죠? 이미 개발은 다 해놨죠? 다 했죠. 태권부 있지. 63빌딩 위에 있다고 하던데. 아니 국회가 이게 네. 열리면 태권부가 나온다고. 예. 아니야 거긴 마징가제트야. 마징가제트는 저기 일본 가서 하는 거야. 아 메카노브이다. 메카노브이 아톰입니까? 하여튼 뭐가 있다고 하던데. 아니 박사님, 쉽게 얘기해 드릴 수 박사님이 만든 로봇 하나 네. 보여주세요, 그럼. 그러면요, 오늘은 예. 위험하지 않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인간 형태의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을 간단하게 조립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동작 원리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아, 예. 네. 이야, 직접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뇌에 해당되는 로봇에 있어서의 제어기인데요. 로봇은 이제 제어기의 이 무게라든지 부피가 좀 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 있지 않고 보통은 몸통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머리에는 보통 이제 그 센서 또는 카메라도 이제 일종의 센서인데요. 그런 이제 머리를 꼭 움직여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만 머리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로봇은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이 모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통 전체가 우리 관절처럼 모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관절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고요.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조립을 해 놓으시면 지금 오늘 이제 프로그램까지 하실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내에서 이 로봇들이 움직이시는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프로그램은 네.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통 개발을 하려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해서 평생 프로그램 짜도 로봇 프로그램 못 짠다 그러는데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이제 열심히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제어기가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저희 리모컨에서 들어온 신호를 갖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 저런 공을 받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아, 예, 그리고 조금 더 큰 로봇에는 이제 P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더 자율적으로 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동작들이 이제 가능하죠. PC면 컴퓨터죠? 그렇죠. 예, 예.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예, 예.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뒤쪽에는요. 이야, 아무튼 오늘 진짜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야, 정말 남자 대 로망 아닙니까? 로봇. 로봇! 로봇, 김 박사 잘 만들 수 있겠나? 변신! 변신. 합체! 아, 진짜 그런 것 좀 하지 마.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정민아, 내 로봇 독보경비대 1호랑 네 로봇이랑 대결 한번 하자. 뭐 이거 싸움이 되나요? 키 조합이라든지 그 지식들을 다 익히셨다면 충분히 예, 경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돌투기가 되네. 자, 자, 한번 해보자고. 아, 물건 풀어야겠다. 오, 못 푸는 거야? 이야! 물건 한번 해볼게, 물건 한번 해볼게. 우와, 물건, 우와! 일어나. 그렇다, 그렇다면 나의 무기를 보여주겠다. 가만히 있어봐. 오, 박수 유도. 아, 박수 들어. 박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진짜 재밌다. 어, 공격하는 모드가 어깨 부딪히지 마. 알려줘. 어, 나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자. 아, 잘못 눌렀어. 아, 걸렸다, 너도 이제. 잘못 눌렀어. 안 돼, 잘못 눌렀어. 아, 내가 넘어지냐. 아, 발로 찼는데. 이런 로봇으로 격투하는 게 재밌는데. 네. 그런 게 있나요, 그죠? 예, 지금 이제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지금 로봇, 그 조그만 휴머노이드의 격투애들이 로봇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격투기 말고 다른 스포츠가 가능한 로봇도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조종하는 거를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제 로봇 스스로 공을 한번 받아보는 네?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봐야죠. 어떻게 네. 하는 건데요? 공을 막 잡아요? 어, 공을 좋아하나 봐요? 어, 잡았다. 오! 어,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어떤 원리로 이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예. 아주 간단한 게 지금 가슴에 센서가 하나 달려있죠. 예. 그 센서에서 공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공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공을 잡을 수 있는 동작을 시연하는 거죠. 예, 이렇게요. 그래서 공이 완전히 잡혔으면 공이 잡혔으면 그 공을 던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로봇은 지금 예. 이제 공만 잡고 던지는 그 프로그램이 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야, 이거 진짜 필요한 데가 그 과수원에서 수박 따가지고 이렇게 나를 때 있잖아요.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네. 오, 그러네. 야. 수박 트럭이 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또 다른 기능 있는 로봇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는요, 예. 축구를 하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친구는 좀 세 보이는데요? 오. 막 던진다, 혼자 던진다. 돌아가요, 계속? 이제 공을 훔쳐가는 거고요.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우와! 곳으로 가서 이제 공을 차려고 그러는 거죠.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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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공한테 가요! 슛! 오! 우와, 찼다! 슛! 오! 우와, 찼다! 따라와. 더 로봇은 이제 조정을 하셨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비전으로, 그러니까 그 USB 카메라로 직접 그 주변을 보고요. 그 안에서 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공의 방향과 뭐 각도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네.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옛날 로봇들은 머리만 이렇게 컸잖아. 그렇죠. 깡통 로봇이잖아요. 네, 이게 깡통 로봇이지. 네. 이 머리하고 몸통만 크고 막 네. 로봇들. 네, 네. 아, 근데 이제 컴퓨터가 분산이 됐대요. 예전에도 컴퓨터가 있었지만은 아주 그 작게 제어기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퀴 두 개를 달아서 움직이고 그 외의 기능은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제어기가 가능하고 그것이 또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관절마다 따로따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그
모션들을 로봇이 이제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네.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런 형태의 로봇 이전에 그 공장에서 쓰는 로봇은 이제 우리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유럽 쪽하고 일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비산업용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이제 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최고의 기술을 갖출 수도 있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산업용 로봇 얘기하셨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사람을 닮아가는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산을 위해서만 로봇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기술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인간하고 같이 살려면은 가장 그 좋은 형태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런 목적 때문에 자꾸 사람을 닮은 그런 로봇들이 연구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야, 미래에는 정말 로봇들과 같이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 정도 발전했으면 우리나라에도 태권부위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작은 것 같고. 국회의사당에 있다 그러는데 그건 농담인 것 같고 북한산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아니야, 남산타워. 남산타워, 아무튼 그 안 군부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글쎄요. 한번. 글쎄요. 그럼 글쎄요.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있어. 이럴 때는 우리 휴걸. 휴걸. 휴걸 좀 알아봐요. 태권부위를 찾으라고. 태권부위. 찾아봐줘요. 출동.